오늘장 선발 종목 시세 잘 분출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또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어제 이데일리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주식 와이프 전문가와 함께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바이오 FDNC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제약바이오 쪽을 하나 골라보자. 최근에 어쨌든 좋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바이오 FDNC가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매수가를 시초가 14,620원 정도에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18,000원까지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FDNC 오늘은 일단은 뭐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했네요. 아까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탄력은 떨어지고 지금 뭐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FDNC의 모멘텀 잘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가 흐름 이어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서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원이 IPS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금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원이와 IPS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켜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한적 증설 때문인데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 그중에서도 HBM 투자가 중심이고 전공정 신규 투자가 적었습니다. 24년 삼성전자 신규 증설은 30K 미만으로 지난 바닥 사이클 수준에 불과했고요. HBM의 경우도 전공정에서도 패스베이션이나 TSV에서 기여가 있지만 신규 투자의 부재를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낸드 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원익 IPS 제품 포트폴리오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생각보다 매출 성장이 우호적인 사이클로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HBM으로 생산 자원이 집중되면서 컨슈머형 D램과 낸드의 부족 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D램 관련된 부분에서 HBM 부족과 모바일 D램 부족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데 고객사가 HBM 증설할 때 전공적인 보완 투자 수준에 불과했지만 컨슈머형 D램 부족에 대응할 때에는 신규 투자가 대규모로 불가피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24년 대비 25년 더 많은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캐펙스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컨슈머형 D램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수록 신규 투자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D램 고객사 내 점유율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1비에서 50%까지 점유율이 만회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시 공정에서도 추가적인 점유율 증가 여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낸드 10K 투자 시 동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매출 수준이 7, 8세대에서는 10% 증가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시작되는 9세대부터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디스플레이 투자도 바텀 아웃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AI로 인해서 노트북 PC나 태블릿 PC의 OLED 적용이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바라보고 상당히 영업이익 전망이 상당히 높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공정 캐파 증설 때 보통 주가는 6에서 8개월 선행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금은 투자 적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다시 한번 좀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데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렇게 원익 IPS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원익 IPS 오늘 좀 반등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